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5일 판례공부 학교 이사장의 회사와의 거래 사건. 중요도는 별 3개 정도고요. 선고일은 2021년 2월 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0-79-32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판례 공부의 원문을 찾아보시고 직접 읽어보시면 뭐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학교법인이 상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사장이 경영한 회사였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학교법인 이사장이 바뀌어가지고 전 이사장의 어떤 문제에 관련해서 아마 뭐 소송을 했던 걸로 추측됩니다. 어쨌든 학교법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법인이 이긴 겁니다. 적용법령은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의 제16조 2항이 주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는데 사립학교법에 있는 거죠. 사실관계를 보시면 이제 학교법인이 이제 학교 부지를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금 조달 계획을 교육청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이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뭐 다른 어떤 뭐 부가적인 어떤 뭐 허가나 이런 걸 받고 나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육청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원고와 이제 피고 사이에 시행계약을 체결됩니다. 이 피고는 이제 원고 당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경영주로 되어 있던 회사였습니다. 시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내용을 체결하냐면 일단 그 회사가 부지를 먼저 매수를 하고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대납하여 줍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까지 모두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법인이 이사장 그 회사에게 75억을 지급합니다. 이 75억 안에는 부지 대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34억 9천만 원 정도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이사장이 바뀐 걸로 추측됩니다. 뭐 학교법인에. 그러면서 원고가 부지 대금 34.9억은 빼고 40.1억 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합니다. 반환 청구한 이유는 아까 말하는 이제 교육청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이사회 결의도 있었지만 이것도 무효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원고의 이사장과 그 이사의 한 명은 피고의 경영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사실관계 하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 교육감의 승인이 없는 정산 약정이 효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사건에서는 이제 나중에 사업 승인을 교육청에 해뒀는데 사업 승인 처분에서 묵시 허가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학교법인이 이사장이 경영주인 회사와 거래할 경우에는 아까 말한 사립학교법 16조 제2항에 이해충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 거죠. 이제 1심은 인정을 해줬죠. 그런데 이제 2심은 지금 이거를 안한 겁니다. 학교법인 의무부담은 관할청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승인이 없는 정산 약정은 무효이지만 사업층 승인 처분을,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층 처분을 했다면 거기 안에는 정산도 포함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묵시 허가 인정됩니다. 결국 의무 부담한 거는 무효이긴 한데 나중에 묵시 허가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의무 부담 그 자체, 약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사장의 회사와의 거래하는 거는 사립학교법 16조 2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의결에 이사장이 참여할 수 없다. 이 사안에서는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사 한 명도 그 피고 회사의 경영주였기 때문에 결국 참여할 수 없다. 결국 이 사람들을 뺀 나머지 이사회의 의결로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빼고 나면 이사회의 의결이 됐다고 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약정이 무효가 된 겁니다. 이제 1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해상반이 아니라고 봐서 그냥 의결을 인정해 준 거죠. 이 사안은 이제 학교법인과의 거래가 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학교법인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아닌 경우라면 이 학교법인 상대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법인과 상대방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 일단 학교 재산,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다음에 취득하는 경우, 그다음에 의무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법인의 경영주, 그러니까 그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인 없이는 안 되고, 이제 이사의 의결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의결이라든지 교육적 승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런 거 확인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건에서는 약정금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 개설한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을 한 거죠. 학교가. 그러니까 그분 부당이득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약정금으로 받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마 그 뭐 실제로 개설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학교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교육청의 승인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뭐 어떤 그 법률 자문 같은 걸 미리 받아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